차가운 소리가 난다고 이거. 빵? 앞을 둘러봐도 산이, 길을 둘러봐도 산이요. 끝없는 산의 바다, 산해로다. 이게 도대체 어디야? 바람이 좋구나. 낙동강 우비구비. 이야, 산 밑에서 시원한 공기가. 아유. 이상한 것 끼는구나.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되지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그 쉬는 날인데 큰 산을 넘어가다가 소나무가 아주 이 근처에 아주 멋집니다, 여러분. 뭐 여행이란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? 좋은 공기 마시고 뭐 특별한 그 볼거리는 아니지만은 혼자 이러고 뭐라 그래야 되나, 즐기고 다니는 것, 이것도 우리가 뭐 정말 아니할 말로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얼마나 의미있고 좋은 일이겠습니까, 여러분. 하루하루 각박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면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재밌어요, 아주. 택시일도 힘들고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은 또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. 큰 산을 넘어가는 지금 과정인데,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저 밑에도 멋진 소나무가 있네. 예쁜 소나무 몇 그루가 보이는군요. 저 멀리 상경바라 산을 끝없이 이어지는 저 아슬한 상경. 자, 외로운 영혼이 쓸쓸하게 양지 바른 산을 이불 삼아 이렇게 쉬고 계시네. 저 밑에 소나무가 하나 멋있는데 있던데. 아, 그 소나무 참 잘생겼다, 야. 잘생겼어. 아, 저기구나.
산을 넘고 채를 넘어 고향 찾았을. 끝없는 산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잘생긴 소나무들이 절비하구나. 야, 진짜 좀 잘생겼네. 특이하고. 잘생긴 소나무. 저 아래로는 강물이 유유히. 예쁜 소나무가 많네. 많네. 자, 우리 저 태백의 유튜버님 중에 힐링택시님, 그 다음에 식사마님도 태백이신가? 그 다음에 저기, 아, 이 소나무가 참 잘생겼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가야 되겠다. 저는 여러분 촌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 잘생긴 것만 봐도 이렇게 꼭 보고 가야 됩니다. 소나무, 아이고, 소나무, 소야 소나무, 자연 소나무. 이거 뭐요? 저게 뭐지? 집이 있다는 얘긴데, 겨울에. 그림일세, 그림이야. 이거 자체가 힐링이지, 뭐. 여기 아무래도 새 둥지가 있는 것 같은데? 응? 어디로 갔어? 우와, 산 좀 봐라. 아이고. 이야, 저까지 꿀통을 갖다 놨네. 참, 대단하네, 대단해 아주. 여러분, 절벽 끝에 매달린 이 멋있는, 저 멀리 아름다운 상경과, 아이고. 아, 여기도 벌통 있네요. 응? 대단하네. 대단해. 인간의 아주. 정말 아주 소나무 멋지네. 멋져. 어우, 위험해라. 조심해야지. 떨어지면 뒤진다. 이게 저, 이것만, 위험한 것만 조심할 게 아니고, 다른 것도 조심해야 돼. 여러분, 요걸, 요 무렵 되면요, 뱀이가, 여기도 우글, 저기도 우글 이래요, 진짜로. 요것도 잘생겼네, 잘생겼어.
한폭의 동양화로세. 동양화야. 자, 저 건너로는 안개 낀 산세가 멋지게도 화면에 들어오는구나. 근데 전반적으로 포나무가 아주 멋있네. 멋있어. 구름이 흘러가는 곳, 마음이 흘러가는 곳, 나만이 있는 곳에. 자, 아무리 소나무가 멋있다 해도 또 갈 길을 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저 건너산에 저 안개가 말이지 자욱하구나, 자욱하구나.